Down by the sea, at the edge of the water, the coming waves kiss my feet. The touch from the warm wind that's blowing.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다 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랜덤 에퀴. 소리 너무 큰 거 같지 않아 이거? 오! 대박! 왜 네 시역이 쿨이야? 뭘 대박? 어딘데? 가깝잖아. 겁나 가깝잖아. 퀴치조지 옆이네. 너무 가까운데? 니시오키면 갈 때 먹을 거는 진짜 많겠다. 여기 먹을 거 많아? 먹을 거 많지. 아, 근데 이게 여기 키치조지, 키치조지? 랑 여기 쿠보? 사이에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데에서는 이게 많이 돌아다닐 곳이 없을 수도 있어. 3.8점에 쿠치코미 299. 오, 오 귀여워. 코끼리 되게 오. 거리 거리 분위기 너무 좋다. 나 여기 안 가본 것 같아. 오하노야상, 코히야상, 오미세와 호후데 소토니 데르토 마와리모 오미세가 탁상아리 수미코코치와 사이코. 이제 생각보다 상점가도 따로 있고 큰 역인가 보네. 뭔가 키치조지랑 이 오기쿠보 역 사이에 있으니까 뭔가 좀 뭐 별거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약간 좀 진자를 여기 4.3이다. 유명 파워스포트로 유명한가 봐. 어. 파워스포트. 이 정도면은 엄청 크다. 와. 와, 길 봐봐. 그니까. 사진이 그렇게 찍혀서 그런가? 되게 커 보이네. 되게 큰 거 같은데. 야, 이 정도면 여기 앞에 이렇게 사람들 쫙 모여 가지고 이제 거의 사극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큰데. 아까. 그리고 이 쿠젠지라고 하나? 채들도 많네. 딱 봐도 되게 약간 메드라시안 새 아니야? 되게 뭐 야생 것 같은. 와. 아, 여기 있다. 막 자연 학습하러 오고 막 그런 것도 많겠다. 와, 여기 되게 이쁘다. 와. 이쁘다. 여기 조시다이 갖고 있네. 유명한 데인가? 구민센터 있다. 구민센터. 귀여워. 애니메이션. 오, 뮤지엄. 뮤지엄. 오, 저장해 놓을까? 아이 사우나 자체가 간 적이 없잖아. 뭐 그렇게 하는데 하얀데도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약간 생가치로에 나올 것 같아. 고양이 등 밀어준 후지산도 있고요. 굿즈도 파나? 이거 술인가? 비루. 오, 저 한 다음에 이런 거 이런 맥주 한 잔 마시고. 여기 또 공원이 있네. 그러게. 돌이 많고 물이 흐르는. 규모가 아주 작지도 않고 엄청 크지도 않고 근데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관리도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아, 지역 이름인가? 그런가 봐. 와, 이런 주택가 느낌. 야, 근데 다리 진짜 많다. 조그만 다리 다 이름이 있어. 이름이 있어. 저 물 따라 걷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다, 동네. 그치? 그러면서 다리 하나씩 보고 길이 있네. 그랬다는 거 아니야? 뭐 먹을 거 파는 데인가? 마셔도 되는 거야? 카쿠치가 그 마시는 거 아니야? 술집에서? 그런 거야? 그 예전에 와카코에서도 나왔잖아. 카쿠치라고 했잖아. 아, 그래? 그럼 여기서 또 한 잔. 이모를 파는 데인가 봅니다. 이게 뭔데? 이거 난 같은 거 굽는 그거 아니야? 그래? 난, 그거 이 망에다 고구마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안에다가 걸쳐놓으면은 이렇게 안에가 열기로 구워지는 약간 그런 시스템인가 봐. 오, 진짜다. 그치. 오, 대박. 우와. 오, 맛있겠다. 뭐 궁극이 안 돼. 근데 여기 카페가 아까부터 봤는데 꽤 많아. 니도. 니도라는 데가 있고 여기도 카페가 우와. 되게 오샤레하고 우와 좋은 느낌. 와, 되게 이렇게 개방감 다 유리로 돼 있어. 와, 약간 가정집 같은데. 오,
아 이런 거 좋아. 뭔가 가정집 같다 느낌. 우와. 키사또 이로이로래. 와 너무 좋다. 오, 느낌 좋은데. 가고 싶네. 여기? 너무 많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분위기. 그런 느낌이다. 오, 술도 있다 술. 어 술도 판. 앨리스 같은 느낌인데 되게 좋다. 동화 같은 느낌이잖아. 가도 돼. 아직 안 올렸어. 근데 여기 진짜 좋아. 나중에 여보랑 여기 진짜 꼭 가고 싶어. 분위기 봐봐. 약간 이런 약간 숲 속에 약간 쉼터 진짜. 같은 느낌이 좋네. 진짜 그런 느낌. 여기 이 세계로 가는 문 같은데 뭔가. 그니까. 와 분위기 너무 좋다. 우와. 우와. 뭐 여기도 안에 느낌. 상점가에 있는 비싼 것 보다 되게 좋다. 안에 느낌도 되게 좋다 그지? 이게 엄청 유명한데요. 뭔가 딱 봐도 사람 많아 보일 것 같잖아요. 엄청 유명한데요. 아 이런 거 좋아. 딱 이게 점심에 먹기 딱 좋은 구성이야. 좋다. 오 저녁에도 되게 느낌있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도 약간 여기도. 막 책 같은 거나 약간 뭐 오가닉 다 레스토랑이야. 약간 이런 느낌인가? 오가닉 레스토랑. 동네가 아 이런 거 좋아. 오가닉. 야 이거 프링글스 수염같이 생겼어. 프링글스 카이새끼를 해. 여기 무조건 너지? 가고 싶겠다. 아니야? 나만 가고 싶니? 자, 그러니까 여기 아카코에 나온 데야처럼 생겼다. 뭔가 그런 느낌. 나도 다 내 것이야. 놀아보. 우와 카페. 우와 완전 여보 취향 저격인데? 그니까 가야돼 가야돼 쇼크도라고 붙어있으면 되게 좋더라. 와인. 오 여기도 느낌 좋다. 그럼 제라또 파나보다. 생각보다 아니 너무 많아. 너무 그러니까 그냥 끌리는 대로 조금씩 눌만 눌러보자. 여보가 이름 끌리는 일단 이거 심뽀. 아 너무 맛있겠다. 나 봐도 내가 딱 보면 안다니까. 네 이름만 오, 봐도 오, 이거 너무 맛있겠다. 이름만 봐도 이응지 니시오기에서 유명한 그래서 니시오기 주변에 지점이 3개인가? 약간 진짜 맛있어 보인다. 아카바네 느낌으로 되게 낮술 드시는 분들이 있는 거리가 되게 좋은데 그냥. 야 이 거리 완전 술판이네. 야. 아 근데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이거. 와. 야 분위기에 와. 취하겠다 여기다. 하츠깡이 딱 가가지고 오뎅 하나 시켜놓고 촤악. 아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오. 와. 야. 여기. 우와. 딱 봐도 여긴 맛집이네. 그러니까. 이러다 이사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사 가고 싶어. 야 이 느낌 봐봐. 그러니까 들어가기 우와. 전부터 스시집인가 보다. 가코이. 야 여긴 해산물. 야 섭밥. 야 어떻게 안 갈 수 있냐 여기. 다코노 갔다 진시 대학에 올까. 12번째 랜덤역 여행지는 니시오기 쿠보역으로 정해졌습니다. 니시오기 쿠보. 아
에비스가 여러 군데가 있어. 지점이 에비스랬구나. 이런 곳에 처음 봐. 그치. 물어보고. 나올 것 같아. 바 같은 건가 봐. 지난번에 지나가다 봤는데. 여보가 찍어놨어. 나도 봤어. 그거야. 여기. 동그리샵. 여기. 옆에 가게도 되게 뭔가 분위기 좋아. 벌써 가치동문. 가치동문 이어 있어. 여기도 차집이야. 스콘 지금 아직 안 하는 것 같아. 아직 안 한다. 저는 삼촌가랑 이런 것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니까 집에서 이자카야 분위기. 그니까 그래. 이거 후천이잖아. 인도고 이거 여기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올 것 같아. 여기도 안티 저거 이런 거 커피 젤리 같은 거 담아가지고 아이스크림이나 오? 치킨 해주시고 아랴아랴 외가, 저게 외가인가? 물이 깨끗해, 여기. 일급 받쳐, 받쳐. 되게 거기가 좀 아기자기 예쁜 데가 많아. 요리, 무슨 요리는 나 상관없어. 요쇼크. 타르트 맛있겠다. 한 조각이 얼마나 많지? 바닐라는 타르트. 바닐라는 아예 찍어놓으셔. 찍어놓은 타르트부터 아플파이요. 아플파이. 어쩌는 소리? 어찌라도 좀 어디까지 와? 10분? 감사합니다. 380이면 리즈너블 한 세트면 되게 싼 거 아니야?
달아? 이거 무슨 일인지? 이런 데 앉아서 먹어도 되겠다. 여기도 의자네. 이게 넓어, 공원. 공원 좋다. 다들 진짜 벽을 보여줘서 가득 찍는다. 이거 다르도 여보 먼저 먹어. 이타다키마스. 팀. 나 맛있다 이거. 맛있어. 와 제철. 아 지금 딸기도 제철이. 와 딸기가 향이 너무 좋다. 이에 닿는 순간부터 이렇게 입안으로 코로 싹 퍼지는. 맛있지. 그치? 참 맛있어. 네? 응. 맛집 맞네. 끝까지 맛있어. 그냥 부서졌어, 완전. 괜찮죠? 이거는 이게 주말에만 파는 거예요. 토요일에 하죠. 내가 빵도 맛있고 링코도 맛있어. 진짜 뭐가 없지? 진짜 맛있어. 바삭하고 빵 맛있지. 링코도 맛있지. 진짜 맛있어. 아마스 바이 때도 나 아지다게 아 땡기나 시안이죠. 어디까지 다 들어가지? 이게 이건 아파트네. 전부 끄찍하고 되지. 기대님이 지존이 디자인다. 본토? 아메가 후르토 게스이다. 아. 바닥이 보이잖아. 응. 보이는데 기타 나이노? 진짜 기타 나이노. 그러게.
케이크 리조또 리조또 그럼 리조또 넣겠다. 맛있어. 아 주소. 미모사다. 조금 카레 後ろから失礼いたします。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ココアプリン。ありがたい。どうです。何の時間？학교 기운이 많네. 파워스팟으로도 뭐 있다고 하니까. 난데스. 와, 털이 엄청 크다.
젠포쿠지? 네, 젠포쿠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키치조지에는 이노카시라 공원이 있고 여긴 젠포쿠지 공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어가지고. 그니까. 주말인데. 카페가 있네? 그런 생각 들었어. 전체적으로 되게 낮은 건물들 많고, 그니까 부자 동네인 것 같아. 도쿄 중심에 가까운 거 치고는 되게 뭔가 조용한 동네. 조용한 것 같잖아. 생각보다 되게 크다. 엄청났다. 저기 앉아서 책 보는 게 있어. 와. 미더. 생각보다 사람 많고. 여기가 니도. 이거 쪘어. 밤에 다 쓸 거 없어. 와. 우리 부석 잘 나왔고 있어. 그니까. 우리가 잘 나왔고 있지. 나쁜 안전벨이 우리. 아직 커요. 그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지? 저 우리 키우고 싶어. 귀엽다. 뭘 꺼내지? 운이 좋아서 안 떨어뜨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아서 지금 이렇게 걸어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까요? 아니 진짜 얼어있는거 아니야? 어?
걸었네. 자, 이사라 공원이요. 나는 언덕을 올라갔다. 여기 옆에 조심해. 진짜 나. 옛날에 도쿄 23구 안에 밭 있는 거 내리막밖에 없다고 봤던 것 같은데. 응. 근데 스키나미에도 있네. 저 봤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 저 시다이 봤구나. 담벼락은 높네요. 미치겠다. 기사토 이로 로그 펜스. 정말 평화롭고. 무사시노. 아, 그런 거야? 저희부터는 무사시노. 되게 많은 거 같아. 아빠도 옷
털면서 사전. 되게 진짜. 여기서 맛있어. 어 여기 맛있어. 카도우치. 이제 마셨어요. 응? 대파리지. 예. 미나미 부티. 됐. 오. 아래 핑크. 핑크. 코끼리. 저기 있다. 부타 쪽 말. 부타 쪽? 응? 부타? 아니, 좋다. 이로스비. 그녀의 젓가락질은 벗기질 않네. 나머지부터 사기 물고기 정수. あの、車ないんで、なかなか。
차양은 약간 부추로 차양이거든요. 여기 꿀에랑 같이 먹으면 되게 차가 한 번 딱 들어온다. 저기 오후 4시 반부터인데 테스트 안 하는 건가? 4시? 와, 오이스터바. 오이스터바. 약간 이쁘다. 이걸 난이란다. 가라오케 스낵. 어, 아, 핫사머 슈코드 그래. 가와이. 나카노? 나카노 뭐 이런 거 있는 게 사람 되게 많잖아. 이런 사람 되게 많은 거 같아. 저쪽 이쪽으로 먼저 간다. 와. 절대 뽑아서 괜찮았어요. 영진을 다 들어. 밥만 마실게요. 私は 大丈夫. 얼굴 멀쩡하네. 미시오기 최고. 코레오 언니 분위기 좋네. 우와. 여기가 대박이다. 대박이다. 쌀 무슨 쌀? 어? 한국? 나카노는 사람 많이 거기 차 있잖아. 외국인 사람이 없어. 아. 가게에서 비어있는 데가 많아서 놀릴 수 있어. 지금 오늘 우리 난또 오케스트라 앞에 코코몬 카페 미쳐 스키. 아, 주말인데 근데 사람도 많이 없고. 너무 싸다. 이런 데 있으니까 가까워서 좋다. 노미쿠라베 말. 와인머 노미쿠라베.
요거 입에서 엄청 슬냄새 나네. 술 두 잔밖에 안 마시는데 이렇게 슬냄새 나냐? 매우 아쉽습니다. 말해봐. 뭔가? 내 입에서 나는 거였나? 아니 소가. 감히. 처음 찍는 소죠. 예. 가자.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바이바이. 바이바이. 네. 4. The doors on the right side will open. Please click.